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잔씩 한 장씩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또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문제, 오늘의 답답함을 말씀으로,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고 두 무릎은 항상 하나님께 꿇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가 23장은 특별히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여인의 죽음과 장례를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창세기 23장밖에 없습니다. 왜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특별히 23장은 이 소유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2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1절, 2절, 2절 나왔습니다. 사라의 장례도 19절, 20절, 2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의 구절은요, 이 소유, 이 땅에 대한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땅을 구입하는, 거기에 20절 중에 16절이 거기에 할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3장은 사라의, 표면적으로는 사라의 죽음이지만 그 내면에는 땅입니다. 땅.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는 그 부분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구약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7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7대 언약의 핵심이 후손과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너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현재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면 딱 한 평도 없는 셋집에서 사는 겁니다. 남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만큼은 직접 돈을 주고 자기 땅에서 이 아내를 매장하기를 원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도 처음과 끝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존을 위한 인생이냐? 아니면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냐? 생존의 인생을 살게 되면 남는 게 없지만 이 구속사의 인생, 이 복음의 인생은 남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후대들이 남습니다. 오늘 23장은 한 여인의 죽음을 한 장을 통해 소개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한 장을 할애한 곳, 23장인데 성경이 유일한 곳이에요. 사라의 인생은 6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는 10살이에요.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62년을 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라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한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구속사예요. 속자, 갚다. 다른 말하면 인간의 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든 인생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즉시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진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니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라는 구속사의 인생에 쓰임 받다가 이제 퇴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의 길, 복음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 이제는 퇴장하는 겁니다. 그럼 사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을 찝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번제를 통해, 즉 십자가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 누구냐? 사라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부엘세바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거의 25년에서 36년 동안 이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 인생은 헤브론에서 죽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사라가 죽자마자 슬퍼하며 애곡했다. 여러분, 슬퍼하다는 것은 가슴을 치는 행위고 애통하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가누면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 슬퍼했다, 애통했다. 이건 고대 근동 지방의 장례 의식인데 당연하죠. 가나안 땅에 6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어떨 때는 친구요, 어쩔 때는 동역자요, 어쩔 때는 아내요. 그 아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아브라함의 애정의 표현이에요. 자,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일어나야 돼요.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헷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특히 헤브론 지역은 헷 족속. 여러분, 헷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히타이족을 가리킵니다. 헷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함의 손자지 않습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아주 겸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하나님이 일곱 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손을 주실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표는 후손은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지만 땅은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헷 족속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고대 근동에서는 매장은요, 땅이나 언덕을 파갖고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가문이 다 거기서 매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정중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요구해요. 단순히 내 소유의 땅에 내가 매장하고 싶다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곱 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의 아내를 묻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듣자마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여 들으소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에 거하지만 그 영적 영향력, 육적 영향력, 그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아니,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한 역사를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으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헷 족속이 최고의 존칭으로 내 주여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당신의 요구에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역량은 대단한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행상이 없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아,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명성과 지위는 헷 족속의 지도자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헷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의식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고 두 부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이걸 의식한다면 무슨 싸움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이혼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지혜대로 결정하고 내 본능대로 결정하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만나는데 그게 맞겠냐고요.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더 중요한 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으로 변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했구나. 그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헷 족속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요구는 뭡니까? 헷 족속에 요구하면서 헷 족속 중에서 그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파소서 요구합니다. 어떤 자세?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히면서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자, 에그론이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그 넓은 땅을 소유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요구는 그의 밭머리, 밭머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끝에 있는 조그만 땅, 많은 땅 중에서 그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끝에 있는 그 밭머리를 내게 파소서. 그 매장지만큼은 내 소유로 갖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도대체 왜? 그 매장지만큼은 돈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갖기를 원했을까? 도대체 마음이 뭔가? 그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그 당시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의 중요한 재판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이는 장소, 공공 집회 장소입니다.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에브론이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족속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내 주여.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에브론의 답변은 뭐냐? 아브람,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 땅 어느 곳인든 당신이 편하게 가지소서,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겠다는 단어가 10절에서 12절 세 번 언급하거든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입혔으면, 삶의 모습으로 입혔으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그 자세는 겸손이에요. 제가 며칠 전 우리 딸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가면 주문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 원하세요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끝나고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냐. 아니 나이 어리다고 꼰대짓 하냐고. 왜 말끝이 왜 이렇게 흐리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되냐고. 얼마나 그 당사자가 실망하고 그렇게 보겠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지는 나한테 어떻게 아빠 물 아빠 휴지. 그 내가 들으면서 아 그로부터 내가 바뀌었어요. 어디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맞는 말이니까 아, 내 말 속에도 그런 게 있구나. 어떤 그 자식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친하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딸은 바로 지적합니다. 우리 아내는 지적 안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딸이 딱 지적해요. 딱 지적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들어요. 아내가 지적하면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자기인데 자녀가 지적하면 아 고쳐야지. 아브라함이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들에게 영적 영향을 주니까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의 제의에 대한 감사 표시로 몸을 굽히면서 정중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천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의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팔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밭과 굴만큼은 자기의 소유로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드디어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에브론의 본능,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밭의 가격이 400세겔입니다. 400세겔은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한 세겔이 12.5g인데 은 400세겔이면요 그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모습 뭘 보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분쟁하고 왜 폭언을 하고 왜 화를 냅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거에 입으로 나오는 거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이 언어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가 나오고 인정해주는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어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 그것이 쌓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정중한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에 찬 속마음을 숨겨왔던 그 에브론의 저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떤 면에서는 이 가나안이라는 그 엄청난 땅 중에서 보잘것없는 그 작은 땅, 그거만큼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사라는 아내를 장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정식으로 매매해서 얻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곳이 이제 지명으로 돼버려요. 마브레시 곧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는 사라의 매장지였던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들 리브가, 야곱의 아들 레아가, 다른 말은 구약의 3대 족장의 장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낳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내가 4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선택받아서 유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오십니다. 다른 말하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6명의 인물이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라는 이 언약의 혈통이 구속사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들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 그 6명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속사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매장됩니다. 다른 말하면 이 막벨라 군이라는 헤브론에서 누가 오시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그렇게 집착했는가? 자,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7번의 언약, 이걸 7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7대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자손과 땅이에요. 7대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올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첫 번째, 그분이 오시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느냐? 네가 지금
우고하는 땅, 거류하는 땅,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올 것이다. 어떻게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가? 번제, 즉 피를 통해서 그분이 죽음으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7대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37세입니다. 아내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인데 그 7대 언약 중에 성취된 것은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씨 한 명밖에 없어요. 땅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발붙일 만큼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본인 대회는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그만 그 막벨라 굴을 얻고자 하냐면 이곳이 어떻게 해요? 거점입니다. 거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이라는 우리가 말하면 깃발을 꽂는 거예요. 말뚝을 꽂는 것. 이 언약을 하도 잊어버리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너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통해 표징으로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우리 후손들이 잊어버릴까봐 그곳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임을 잊지 말라는 후손들에게 표징으로 그 막벨라 굴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섯 명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증명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곱이 130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 17년 동안 삽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이 뭡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즉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이 땅에 대해 언약이 가나안 땅에 대해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0세 죽으면서 유언에 따라서 그도 막벨라 굴에 옵니다. 죽은 곳은 애굽이었지만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에요. 이 말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거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 말은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는 땅을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그곳에 반드시 갈 것이다 이 말은 언약이 계속 전달된 거예요. 일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처럼 500년 만에 이 언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저 미국처럼 몇백 년 만에 이 언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임한 거예요. 하나같이 부족한 점은 많지만 다 남기는 인생. 생존에 끌려 살았다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언약을 남긴 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내 육체는 내 살은 썩지만 해골만큼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시켜 주옵소서.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에요. 자, 23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죽음과 장례된 기사를 문맥적으로 보면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면 100세에 난 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부요 자기 존재요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유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거주하는, 지금 말로 하면 여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세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90세 여행하고, 여행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쌉니까? 뭐 이렇게 미련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개와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라를 보내면서 그는 늘 장막 중에 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야곱도 130세 최고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그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유는 하늘에 쌓는 거거든요. 이 땅에 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남기는 것은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많은 사람을 제자를 세웠는데 자식이 제자가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평생을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얘기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자체도 나그네 인생, 하늘의 본향을 두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챔피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향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원래 고향, 이 땅이 아니라 원래 고향을 사모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3장을 보실 때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인생관이 다시 한번 바꿔지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지만 제자를 남기는, 복음을 남기는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한 장을 할애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곳에 말뚝을 박고 깃발을 꽂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한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세계복음화의 이 엄청난 미션을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하는, 그래서 남긴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새롭게 출발하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